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자수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육공 풍선 4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2개,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먼저 초록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최대한 끝까지 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불어 주시고 끝쪽을 잡고 함께 주위끌을 함께 묶어 주시고 제 같은 거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다 잡아 주시고 주위끌 두 개랑 끝에 부분 중심을 딱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반을 잡아 주시고 함께 돌려 주세요. 보시면은 다음은 이게 이파리가 되는 부분인데 위쪽을 좀 더 길게 잡아주시고 밑에는 좀 짧게 하셔서 해서 방울을 만들듯이 각 돌려주세요. 자, 모든 이파리 다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돌려주시고 똑같이 잡고 돌려주세요. 같이 잡고 돌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끝에서 바람을 충분히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끝을 잡아주시고 방울 한 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밀어넣기를 하겠습니다. 꾹꾹 밀어주셔야 다시 안 내려오죠. 자, 완성된 걸 이 끝에 부분을 잡고 야자수 이파리랑 함께 쭉 세게 당겨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쭉 감아주시고 밑으로 다시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원숭이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면은 이쁜 야자수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